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멤버십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망의 상대 스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스윙 그리고 좌회전 스윙 더 나아가서는 옥스윙만 들었는데 느닷없이 상대 스윙을 꺼냈습니다. 절대 스윙과 상대 스윙의 차이점 우리 멤버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절대 스윙은 뭐 공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스윙을 할 뿐이고 공이 거기 있었을 뿐이고 이런 마인드로 스윙을 하는 게 절대 스윙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스윙은 공의 존재를 굉장히 인정하는 스윙이 바로 상대 스윙입니다. 즉 스윙의 목적이 공을 치기 위한 스윙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옥선생이 여러분들께 지금껏 강조했던 내용을 본다면 과연 상대 스윙이 일반적인 내용의 스윙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그 본격적인 대망의 서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상대 스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을 정확하게 히팅을 못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방법을 모르고 스윙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스윙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최초의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양팔을 펴고 있죠. 이 모양으로 어디에 가 있건 간에 이 모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어디에 있건 간에 내가 공을 만날 때는 쫙 양팔이 펴지는 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공에서 팔이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옥선생 공에서 펴지 않고 지금 여기서 폈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공에서 폈지만 멈출 수 없어서 펴진 게 여기까지 간 것뿐이에요. 다시 스윙 모양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쫙. 하고 공에서 펴는 거예요. 또 어떤 모양을 하건 둘, 셋, 쫙 하고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공에서 펴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공을 지나가면서 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골프 스윙에 있어서 가장 히팅에 있어서 특히 임팩트에 있어서의 시크릿은 어디에 있건 간에 양팔이 공에서 쫙 펴지는 이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먼저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어떤 몸부림을 치건 공에서 양팔이 쫙 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또 어떻게 돼 있건 간에 들어서 쫙 해서 쫙 펴져서 그 느낌이 둘, 셋, 쫙, 둘, 셋, 쫙 하듯이 쫙, 쫙, 쫙 붙는 샷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 스윙이에요. 상대 스윙의 핵심은 어떻게 해도 되니? 들어도 되고 옆으로 해도 되니까 쫙 하는 이 느낌이 나오는 게 상대 스윙이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스윙을 들여도 좌회전 스윙을 들여도 통틀어서 옥스윙을 들여도 절대로 공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다면 새로운 게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대 스윙도 꺾어들어 떨고 했는데 왜 탑볼이 나지? 떨궜는데 왜 뒷땅이 나지? 이런 부분은 공에 어떠한 동작을 취해줘야 되는지 히팅에 대한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스윙 모양을 해도 잘 맞추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도 이렇게 돼도 돼요. 중요하니까 둘, 셋, 짝! 하는 식으로 이 구간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동작이건 그냥 쫙, 쫙, 쫙 펴는 이러한 동작을 취해줬을 때 여러분들은 비거리, 뭐 방향,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어떤 몸 동작에 의한 효율성 굉장히 좋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상대 스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가장 무서운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스윙을 할 때에는요, 그냥 똑바로 서서 위로 든 상태에서 쫙 펴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 스윙은 다운 블로우 스윙이 되겠죠? 그냥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대 스윙에서는 찍으라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위에서 내려와서 하고 만나게끔 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체 동작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위로 들었으면 둘, 셋, 짝! 하고 이제 공을 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위에서 짝! 위에서 짝!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 선생이 와, 진짜 이제 짝 소리 잘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멤버님 조금 밑에서 한번 짝 소리를 내려고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여기서 쫙 했지만 밑에서 쫙 한번 해보려고 할까요? 그랬더니 몸 동작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면 쫙 하고 이렇게 됐던 동작이 조금 밑에서 한번 짝을 내볼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바로 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본인도 뜻하지 않게 여기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쫙을 여기서부터 시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와서 하겠다는 뜻이 있다 보니까 요만큼 하체가 와서 쫙 맞더라는 거예요. 쫙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밑에 부분이 아니라 중간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힙이 요 정도밖에 안 간 거예요. 근데 힙턴을 하고 체중이동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더 늦게 하려면 이런 동작이 돼요. 돼요. 저절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딱히 그런 동작이 더 어려워.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여기서 둘, 셋, 쫙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둘, 셋 했더니 밑으로 좀 와서 쫙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핸드 포워드 프레스가 되고 힙도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늦게 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와서 여기서 쫙을 해야지 하면 더 힙까지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 스윙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반 스피드로는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세 스윙을 전부 슬로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상 속도, 그 다음에 슬로우. 자, 보세요. 둘, 셋, 쫙! 하고 피니쉬.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그냥 위에서 짝소리를 내겠다고 들어온 거고요. 기술이 아니에요. 아, 그래? 여기서 짝소리가 아니라 좀 밑에서 짝소리를 내볼까? 그러면 이 위에서 짝이 정말 잘 되면 밑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응용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해서 정박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학교 우리 종을 갖다가 박자를 좀 우리 엇박으로 친다 그러면 그래서 학교 종 이건데 학교 종 이런 식으로 해서 엇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엇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 한 중간쯤에서 치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더 밑에서 친다고 하면 치는 게 펴는 거죠. 쫙 펴는 거예요. 하 이제 약간 왼발 쪽에 와야 돼요. 이거는 더 가서 치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땡, 땡.
이건 몰라. 우리 멤버분들이 슬로모션을 보여야 돼요. 근데 처음 거는 하체가 거의 이렇게 와 있고, 두 번째 건 옆으로 가는 거에서 끝났고, 세 번째 건 더 갔기 때문에 돌면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하체 움직임이 아니에요. 하체는 여러분들이 저절로 다 하게 돼 있어요. 하체 동작을 특별히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물론 요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드리지만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그냥 공만 보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공에서 쫙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럼 여기서 공에서 쫙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여기서 난 이게 편해요. 그러면 공에서 쫙 가는 거예요. 무조건 공에서 쫙, 공에서 쫙, 공에서 쫙. 제가 여러분께 단언컨대 선수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스윙은 다 착시입니다. 착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 몸짓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작을 취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1단계 하이 캐스팅, 그러니까 캐스팅은 이렇게 펴는 동작이죠. 캐스팅 동작, 즉 스냅 동작을 정확히 해주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 크게 움직이지 않고 위에서 둘, 셋, 쫙 하고 피니쉬 이렇게 해도요. 물론 지금 이게 야드로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꽤 많이 나오지만 7번 아이언으로 188이 찍혀요. 그럼 188야드가 지금 7번 아이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학교 청이 해가지고 들어갈 때 딱 약간 스탠스 넓히고 약간 뒤로 물러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치고 학교 총이 땡. 와 지금 제가 치는데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리가 또 더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185 약간 덜 맞았거든. 그럼 뭐하러 체중이동까지 하면서 힘들게 치냐 이거예요. 하체 운동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서 그래 서서 옥선생이 쫙 하라고 했으니까 둘 가서 쫙 하고 피니쉬. 약간 왼쪽이지만 이 임팩트의 힘은 엄청나게 무서울 거예요. 지금 보세요. 199 나왔어. 199. 짝의 힘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짝이라는 거는 임팩트 순간에 내가 어떤 느낌으로 맞는지에 대한 이 소리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린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어떤 꺾었던 접었던 이런 걸 쭉 펴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시켜라. 어찌 보면 릴리스 동작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스냅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캐스팅 동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캐스팅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전부 이 그림을 크게 그렸거든. 근데 우리 겸손하게 진도 쭉쭉쭉 빼드리니까 똑바로 서서 이번 주에 하실 연습은 뭐냐면 보세요. 둘, 셋, 쫙! 공에서 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땐 다 앞쪽에서 펴는 것 같지만 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둘, 셋, 쫙! 공에서 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에서 쫙! 공에서 쫙! 공에서 쫙!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스윙이 아니어도 돼요. 둘, 셋, 쫙!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셋, 쫙! 둘, 셋, 쫙! 이런 연습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스윙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절대 스윙을 해도 둘, 셋, 쫙!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그랬죠. 약간 레벨이 올라가면 히팅 능력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잠깐 여러분의 수준을 조금 높게 평가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히팅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절대 스윙을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상대 스윙 없이는 뭐 폼이야 만들 수 있지만 일정한 히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현장에서 레슨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대 스윙을 급하게 여기 시리즈에다가 집어넣고요. 이 상대 스윙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섭렵을 할 때까지 절대 스윙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몇 편이 될지 몰라요. 30편이 될지도 모르고 뭐 40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어프로치 퍼팅까지 다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상대 스윙에 대한 레슨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그 시리즈는 딱 끝내서 멤버십이 볼 수 있는 그 시리즈로 가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시리즈는 초보 골퍼부터 봐도 되는 거예요. 상급자가 봐도 되고, 그리고 절대 스윙 시리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좌회전 시리즈 들어가서 정말 이병옥 골프랩에서 만들어내는 이 시리즈가 이것만 보면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끝내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께 정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디테일하게 시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편씩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어서 내용이 길었지만 그 다음 편부터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연습하는 방법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멤버분들이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영입됐습니다. 그 흐름에 힘입어서 상대 스윙 시리즈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진지하게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디테일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